JYP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오늘 시장의 흐름 전반적으로 바이오주 혹은 대북주라면 JYP 엔터테인먼트가 갑자기 뛰어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급상승 트래킹에 보니까 1위와 2위가 박진영, 2위가 구원파네요. 자, 증시 닥터. 이게 웬일인가요? 그러게요. 참, 진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참, 정말 재미난 시장 같습니다. 갑자기 JYP 엔터테인먼트가 나왔길래 실적이 벌써 나왔어 있어요, 저는. 네. 일단 뭐, 실적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었죠. SM과 YG 엔터테인먼트를 제치고서, 엔터주 중에서는 굉장히 강한, 그런 대장주 성격의 패턴으로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 네이버 또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또 구원파로 또 올라왔고,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주가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11%까지 밀렸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종교 이슈가 사실 뭐 크게 뭐 중요한가요, 그게? 아니, 그래도 왠지 그 집회에 참석했다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사회적인 분위기와 함께 좀 꺼려지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더욱더 실적을 보고, 그리고 재료를 보고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일단 우선적으로 드려야 될것 아, 같습니다. 요컨대 단기 악재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 뭐 이것이 뭐 이것으로 인해서 무슨 뭐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지언정 회사 내부에서는 뭐 크게 악재로 될 만한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관련된 어떤 기업들, 관련된 그룹들 있죠. 그룹들 같은 경우에도 무슨 뭐 종교가 있다고 해서 뭐 어떤 다른 종교라고 해서 이것이 크게 뭐 어떤 실적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좀 적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이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 악재로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하락세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럼 오히려 좀 조정이 없었던 이 주가에서 조정을 끼고 가는 구간이다. 좀숨 고르기를 하는 구간이다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네, 일단 빌미가 됐다라고 봐야겠죠.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가는 네, 느낌? 빌미가 되어졌다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자, 일단은 그 부분들이 전부 다 기술적으로 다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고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 이제 24,000원대를 두번 맞고 떨어졌죠. 우리가 두 번, 세번 맞고 떨어지면은 뭐라고 하죠? 쌍봉, 쓰리봉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24,000원대에서 4월달, 그리고 3월 말, 그리고 4월달에 강력하게 주가가 24,000원대를 맞고 강하게 돌파를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JYP 엔터가 바닥권에서부터 얼마까지 올라왔죠? 6,800원대부터 24,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400% 정도 단기간에 올라온 그런 종목임에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이제 조정 구간에 한번 나와야 되는데, 자, 이번에 이제 구원파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방으로 좀 꺾인 그런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지난번에 작년 구간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주식이 한번 꺾일 때,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꺾일 때 60일선을 살짝 이탈을 하지만은 종가상 이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60일선은 굉장히 중요한 이평선이에요. 대형주에서는 121평이 굉장히 생명선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코스닥 종목에서는 61평이 그만큼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증명 구간이 지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61평을 지지하는 모습. 자, 11,000원대, 11,000원대, 12,000원대, 14,000원대. 지속적으로 61평을 지지를 하면서 이 구간 안으로 지금 들어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JYP 엔터 지금 구간에서 굳이 따라서 매도할 이유는 없다 라고 좀 말씀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곧 여름이 되고, 이제 특히나 또 행사 구간이 많이 들어오고, 또 축제 기간도 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또 걸그룹이라든지 관련된 어떤 신작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모멘텀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따라잡지 마시고 하방을 19,000원까지는 열어두시되, 일단은 지금 구간 추가적인 내일 혹시나 또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따라서 매도하는 전략보다는 관망하는 조금 더 지켜보신 전략으로 말씀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